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1월 15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에 622조 원 규모의 투자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등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를 냅니다. 오는 2030년 공급망 자립률 50%를 달성하고 1조 원 매출 기업도 10곳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2배 확대되는 등 혜택도 다양해집니다. 민생토론회 형식의 정부 업무 보고 세 번째는 반도체가 주제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상세하게 소개했는데요.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의 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예산으로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도 과감하게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부지는 축구장 580여 개와 맞먹을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여기에 용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곳을 비롯한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 밀집 지역을 세계 최대, 최고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합니다. 2047년까지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총 16개의 신규 팹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를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는 미래 전략 기술의 핵심 자산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 가동의 필수 기반은 전력과 용수 인프라로 속도가 경쟁력. 현재 조성 중인 용인을 비롯한 산단에는 총 10기가와트 이상의 전력과 하루 110만 톤가량의 용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력 설비, 용수 관로 등 인프라 설치와 관련해 인허가 신속 처리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는 등 투자 환경 개선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이제 만료가 돼가지고 그렇지만 저 법의 그 효력을 더 연장을 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고요. 아울러 올해 반도체 예산에 22년 대비 2배 규모인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 철폐와 투자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처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이와 함께 AI 시대를 주도할 초격차 기술 확보에도 힘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은 판교의 AI 반도체 기업 등이 있는 곳인데요. 이곳처럼 메가 클러스터 내 3대 반도체 거점을 구축합니다.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실증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 반도체 관련 대학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발전시킵니다. 평택은 차세대 소자, 첨단 패키징 등 신기술 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차세대 기술별 연구개발 거점 조성을 통해 메가클러스터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확산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공급망 자립률을 50%를 달성하고 또 1조 원 매출 기업도 1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토론회 현장에서 연구개발 지원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이 내년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는데요. 이혜진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 자립률은 3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낮은 수준의 자립률이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로 이어진다고 보고 오는 2030년 공급망 자립률을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곳뿐인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1조 원 매출 클럽은 10곳까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제품 양산 신뢰성을 검증해 상용화 단계를 받기 위한 시험 때 소부장 실증 테스트 배드는 2027년 용인 클러스터에 구축합니다. 현재의 3%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30년 10%까지 높이는데 이를 위해 글로벌 매출 상위 50위권 내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을 10곳까지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을 2배 늘리는 등 설계부터 검증, 상용화까지 전주기에 걸친 팹리스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업계 우수 인재 양성도 중요합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를 통해 실무 인재 3만 명을 배출하고 R&D 기반 인력 양성 과정 확대로 석박사급 고급 인재는 3,700명까지 키워냅니다. 여기 계신 반도체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뭐 이런 다양한 분야, 이런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외 우수 인재 유치와 교류 활성화도 증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외 고급 과학 기술 인력 체류 허가 제도인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입니다. 국내 연구자의 국외 연구기관 파견은 2027년 2천여 명까지 늘리고 올해부터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유럽연합 집행위와 반도체 첨단 기술 공동 연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회의 이 주제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전후방 어떤 경제 산업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 부분의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그 민생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을 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더 많은 재정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정부도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반도체 전공 학생과 기업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R&D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윤 대통령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뜻도 재차 전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 산업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 예산에 R&D를 조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원전 산업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라인 하나 까는데 원전 한 기가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네, 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오간 얘기를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최다희 기자, 앞서 뉴스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번 토론회는 역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게 핵심 주제였는데요. 반도체는 사실 이제 수출 효자를 넘어서서 국가 안보 자산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현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수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반도체 산업은 11년 연속 수출 1위의 산업인 만큼 반도체의 경쟁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반도체 산업, 작년에는 불황이었습니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대중 수출이 연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새해 첫날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었는데 그중 반도체가 25.6%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IT 업황 회복과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수출 회복에 반도체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눈을 잠깐 바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세계 주요국들 역시 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은 지금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가까운 나라인 일본에서는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TSMC 투자 유치를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 12조 원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3교대 불이 꺼지지 않는 공사로 속도전에 참전했습니다. 한편 반도체 강국 대만도 기존 클러스터 확장으로 반도체 산업에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TSMC 신주 과학단지와 주변 지역을 묶어 대실리콘밸리를 조성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은 설계에서 제조로 전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추진 중인데요.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390억 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25%의 세액공제를 하는 등 파격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산업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뜻이 맞는 나라들끼리 만약에 동맹을 맺는다면 훨씬 유리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동맹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우선 미국과 일본, EU, 또 영국과 네덜란드 등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국과 정상회교를 진행해왔죠. 이를 통해 다져진 글로벌 반도체 동맹으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네덜란드를 포함한 주요 협력국과 핵심 소재 등에 대한 공급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특히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네덜란드와 작년 말에 칩 얼라이언스를 맺었습니다. 양국이 함께 자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서로 중요한 기술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개설을 합의한 한 네덜란드 첨단 반도체 아카데미는 다음 달 1차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해외 우수 대학과 연구소와의 연구 협력을 위해 미국, EU 등 현지에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미국과 네덜란드, 일본과의 양자 수출 통제 대화 채널을 기반으로 무역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나온 이 초격차 기술 확보, 이 얘기 좀 살펴볼까요? 초격차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후발 주자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확 격차를 벌리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정부가 판교, 수원, 평택을 거점으로 낙점을 했는데 이 지역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육성하겠다는 건가요? 네, 우선 앞선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AI 반도체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판교를 AI 반도체 R&D 허브로, 수원을 화합물 반도체 기술 거점으로, 평택을 반도체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각각 조성할 계획인데요. 우선 판교에는 팹리스 기업이 밀집돼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저전력 고성능의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국산 AI 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반도체 관련 대학과 한국 나노기술원 등이 소재해 있는 수원은 화합물 반도체에 특화된 우주, 국방, 차세대, 통신, 전력, 센서 분야를 육성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또한 평택에는 총 5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9년까지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를 설립 추진하며 차세대 반도체를 중점 연구하는 2개 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 전국에 산재한 공공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온라인으로 연계 통합하는 모아팹을 또 구축할 예정인데요. 올해 6개 국내 팹을 연계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대학과 연구기관 팹으로 통합 대상을 넓힐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반도체 산업의 현황과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계획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최다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북한이 14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 총국은 해당 시험 발사는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며 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RBM의 사거리는 3,000에서 5,500km로 B-52 등 미군 전략자산이 배치된 괌까지 타격권 안에 들어갑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고 저고도로 변칙 기동을 해 추적과 요격이 어렵습니다.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자체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도발을 할 경우에는 즉 강끝 원칙에 따라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3자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세 나라 수석대표는 북한의 도발이 영내 불안정의 원인이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일 간의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3자 유선협의를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평가하고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3국 대표는 영내 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발을 거듭할수록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의 대북공조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미 국무부도 현재 시간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발사한 다른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발사가 미국과 동맹국들의 즉각적인 위협이 되진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가진 불안정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며 한미일 3국이 각국 방어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15일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을 위해 14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방문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러시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러북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군사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번 박러객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추가 무기거래 논의가 오갈 전망입니다. 아울러 지난 러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도 조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연말 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3월에 월급이 되기 위해선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도 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달라지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신국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직접 출력할 필요 없이 오는 19일까지 자료 일괄 제공에 동의만 하면 됩니다. 달라진 공제 혜택도 많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월세는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검색한 뒤
임대차 계약서만 내면 집주인 동의 없이 발급됩니다. 월세의 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병원 방문 날짜, 비용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국세청에 알아서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해 증빙 서류를 받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포인트씩 오릅니다. 또 그동안 조손가정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6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사람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의 한 10만 원 이하, 10만 원 이하까지는 110분의 100. 그러니까 전액이 공제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쵸. 그러니까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오는 4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올해 첫 공공분양 주택 유홈의 대상지인 서울 위례와 마곡에서 600여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올해만 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분양 주택을 사전 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정책 브랜드인 뉴홈의 시범사업인 마곡지구와 위례지구에서 606가구를 공급합니다. 15일부터 특별공급이, 17일부터는 일반공급 사전 예약이 이루어지는데 마곡지구 16단지의 273가구와 위례지구 A1 14블록의 333가구가 접수 대상입니다. 마곡 16단지의 경우 나눔형으로 공급되는데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갖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을 하면 최장 8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의 약 80%는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유형으로 특별 공급합니다. 추정 건물 분양 가격은 84제곱미터 기준 4억 9천여만 원이고 매달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80만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위례지구의 경우 거주 의무기간 이후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시 살 경우 주택처분 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위례지구 역시 약 80%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별 공급하고 추정 분양가는 59제곱미터 기준 6억 9천만 원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토지 임대부 지분 적립형 주택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일부터는 LH가 서울 대방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과 화성 동탄, 고양 창릉지구 등의 사전 청약을 시작합니다. 일반형인 서울 대방의 경우 시세의 80%의 분양가로 815가구를 공급합니다. 남양주 왕숙이와 수원 당수이, 고양 창릉의 일부 물량은 나눔형으로 화성 동탄 2와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는 6년간 우선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으로 1,6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올해 사전 청약을 통해 뉴홈을 최대 1만 가구 공급하는 한편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역할을 키워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속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막을 올립니다. 지금 강원도는 가장 안전한 대회를 목표로 막바지 시설 점검이 한창인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창규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개회식과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가 펼쳐지는 강릉 오벌은 아이스링크 조성으로 분주합니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영화 촬영장과 문화행사 공간으로 사용되던 경기장에는 콘크리트 대신 선수들이 힘차게 스케이트를 탈 트랙이 선명합니다. 경기장 한가운데서는 개막무대 설치 작업이 한창입니다.
19일 이곳 강릉 오벌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 청소년 동계 스포츠 선수들의 2주간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쇼트트랙과 피겨스케이팅 경기가 열리는 아이스 아레나에도 다시 얼음이 깔렸습니다. 재빙을 거의 마무리하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딩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재기능을 하게 됐지만 평창 때만큼의 빙지를 자랑합니다. 평창 대회 아이스메이커가 다수 참여했고 수차례 빙질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스키와 사격을 합친 바이애슬론이 열리는 경기장은 이미 정비를 마쳤습니다. 테스트 이벤트 격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컵 경기가 한창입니다. 잼버리 이후 치러지는 국제 행사인 만큼 안전 대책도 신경 썼습니다. 경기장마다 의료진과 구급차가 배치되고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일 난방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역대 어떤 대회보다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선수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어떤 그 많은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마음속에 담아갈 수 있도록. 대회 기간 경기장 앞에는 청소년 선수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페스티벌 사이트에서 동계 스포츠를 체험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공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각국의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기를 하고 또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계기가 될 텐데 일상생활에서는 느끼지 못할 여러 가지 좋은 감정들을 많이 느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번 대회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과 횡성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79개국 1,800여 명의 선수가 15개 종목에서 81개의 금메달을 두고 기량을 겨룹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지진과 화재 같은 재난을 미리 체험하고 또 대응법을 익혀놓는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체험관을 찾아 추가 건립 계획을 밝히고 지하철역 자동계단 사고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충북 안전체험관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하는 교통안전과 지진안전, 화재안전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체험을 마친 이 장관은 어린 시절부터 재난 대비 능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신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 우선 예약권 부여 등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현재 7개인 안전체험관을 2028년까지 부산과 대전 등 7곳에 더 마련할 방침입니다. 안전 교육과 체험을 국민들이 가급적 많이 하셔서 실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에 이어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경복궁역을 찾은 이상민 장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전문가와 경복궁역 내 승강기 설치 현황과 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고 에스컬레이터 주요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지하철역의 경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관리기관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철역 등에서 에스컬레이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 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역주행 방지 장치 없이 운영 중인 전국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1,061기. 행안부는 75억 원을 지원해 올해 말까지 역주행 방지 장치 미설치 기기에 대한 설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과 함께 백화점 등 사유시설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안전도 챙겼습니다. 사유시설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도 안전장비 설치 등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지하철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사유시설 내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들 그런 것들을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정부는 에스컬레이터 사고 원인이 된 부품을 전국적으로 미리 교체하고 특별 점검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에스컬레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식품의약품 불법 유통과 허위 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며 식약처가 차단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AI 기반으로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식의약품과 마약류의 불법 유통, 허위 광고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마약 판매 성향이 있는 게시글을 판단해 적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색을 피하기 위해 초성 은어를 사용한 광고도 단속합니다. 또 적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방통위와 플랫폼에 알려 신속하게 차단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AI 기반 시스템이 심야, 휴일 등 취약 시간에도 자동 운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과 설 성수기에 대비해 계란 가격 안정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우선 2월 8일까지 소비자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할인 지원의 영향으로 실제 소비자 가격은 특란 서른구 기준 6,10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또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해 산란계 계란 생산 주령이 연장됐고 계란 가공품에 할당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하루 계란 생산량이 약 4,500만 개로 충분하다며 설 성수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암인데요. 질병청은 12세에서 17세 사이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사이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며 신속한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을 접종하면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항문생식기암 등 주요 질환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감염 전에 HPV 예방접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면 이번 겨울방학을 이용해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특히 14세 이전에 접종하면 3회가 아닌 2회만 맞아도 백신 효과가 나타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무료 접종 대상인 06년생 여성 청소년과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니까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지정 의료기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시작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이와 연계해 강릉 올림픽파크 광장에서 한식 홍보관과 체험 행사를 운영합니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다과상 전시, 김치 장류의 발효, 사찰 음식의 건강함 등 우리 식문화를 홍보하고 전통 다과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 올림픽 조직위는 선수단 식당에 K푸드 공간을 마련해 두부찜, 떡국, 삼겹살 등 건강한 한식을 제공하고 대회 공식 후원사 BBQ도 식품관을 통해 치킨, 떡볶이 등을 선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종일 맑다가 저녁부터는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공기질도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WHO 기준으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 기온은 많이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7도, 대구 영하 5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 대구는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영하 7도, 대전과 춘천 영하 9도로 추운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인천 2도, 수원 4도, 세종 5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와 강릉 영하 4도, 낮 기온은 울진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영하 5도, 제주 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8도, 부산 10도가 되겠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구름 많은 가운데 동해는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서해와 남해 최대 3m, 동해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 이번 주말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은 눈이 섞여 내리겠습니다. 이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